보름때와 같이 가양교회를 하나님 몰려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주님 기도드리고 원합나이다. 저희들 나가서 하나님 믿고 전도할 수 있게 하시고 영원구원에 힘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나이다. 저희들 늘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저희 모든 가양 식구들 다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정가정 또 주님 앞에 놓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도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을 저희들은 믿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8절에서 16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라.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걸 함께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리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강화선생님께 우리 교회 사진 한번 띄워줄래요? 예, 전사님. 예, 우리 오늘 목사님 오셨는데, 예, 우리 강화에 강화읍에 강화 대교를 건너서 한 5분 10분 정도 들어가면 예,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우뚝 서 있습니다. 대지가 한 옆에 주차장까지 한 1,500평 되고요. 아, 목사님 교회가 몇 년 된 교회죠? 예, 76년 된 예, 교회이십니다. 그래서 예, 우리 교회보다 한 두 배 정도 되는 그런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오셔서 교회가 많이 부흥되고 아주 놀랍게 또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리모델링을 지원해 주셔서 이렇게 감사 예배를 갔는데 오늘 강화선행교회 신재철 목사님께서 주님의 교회, 따라합시다. 주님의 교회.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해줄 때 예, 신발 신고 그냥 올라오셔도 됩니다. 예. 우리 박수로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선행교회가 우리 가양제일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있는 교회는 역사가 아주 오래된 교회예요. 교회가 왕성하게 부흥된 적도 있지만 아주 풍비박산이 돼서 교인이 3명 남은 때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 그 3명 남은 교인을 데리고 제 전임 목사님이 교회를 이렇게 일으켜가지고 한 20여 세대 이렇게 교회를 일으켰어요. 제가 부임을 해서 하나님이 갑절에 부흥을 시켜주셔가지고 지난 5년 동안 한 70가정이 새로 나왔어요. 우리는 강화읍도 아니고 읍에서 떨어진 리단위에 있는 교회인데 70여 세대가 나왔는데 그 중에 3분의 2는 다 떨어졌어요. 도중에. 그리고 한 3분의 1 정도, 한 20세대 정도가 남아서 알토랑 같이 충성을 하는데
제가 처음 부임할 때 28세대가 있었어요. 그 중에는 몸이 불편해서 예배당 못 나오는 이름만 걸린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여러 가정 계셨는데 지금은 한 40여 세대, 50여 세대 이렇게 되고 처음 갔을 때 한 1억여 원의 결산이 되는 교회인데 지금은 한 3억 정도의 결산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우리 가양교회를 이렇게 받들게 되고 섬기고 봉사하게 늘 감사하고 저희 교회에서는 가끔 저희 교회 출신 목사님들을 모셔다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강사비를 200만 원씩 드립니다. 너무 적죠? 왜 그러냐? 그분들이 살아온 이 자라온 고향 교회인 이 교회가 그 목사님들을 힘을 줘야 되거든. 격려해 드려야 돼요. 난 한 천만 원씩 드리고 싶어 앞으로. 왜냐? 그분들이 다 어려운 교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행교회 세 가지 목적이 있는데 하나는 영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인 중에 종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예배당 절간 다니시 이렇게 다니면 천당 가는 줄 알았는데 천만에 구원과 관계없습니다. 그 종교 생활하는 거죠. 얼마 전에 누구에게 전도했더니 아이 목사님 수양 삼아 좀 나가야 되겠네요 그러더라고. 교회는 수양하는 데가 아니에요. 영혼이 지옥이냐 천국이냐 갈림길에 세우는 것이 교회인데 수양을 한다고 그래 도닦는다고. 도닦으려면 절간을 가셔야죠. 영을 살린 게 둘째는 지도자를 기르는 교회라고 해서 우리 교회는 어린 생명들에게 꿈과 이상을 심어주고 교회 앞에 황금 의자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황금은 아니고 황금 보자기를 뒤집어서 씌워놓고 너희들이 이 나라의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그런 꿈을 심어주고 여름에는 두 주간씩 영어 캠프를 해요. 이제 8월 5일부터 캐나다에 있는 론 선생님과 딴 선생님 모여서 영어 아주 이 영어 문법을 공부하는 게 실제 생활 영어를 공부시킨 일 두 주간 동안 아침 9시부터 저녁 4시까지 참 감사한 일입니다. 또 셋째는 나누고 주는 교회, 베푸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짓도록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죠. 제가 부임한 뒤에 부임하면서 교회 빚을 4억 5천을 안고 왔는데 지금 4억 5백만 원을 갚았어요. 물론 훨씬 일찍 갚았을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교회 주차장도 사고 여러 가지 일하느라고 다른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현재 이러한 교회 형국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든지 돕고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방에도 뭐 미자리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 눈에는 그 목사님들이 밟혀요. 어서 오셔서 설교 한번 하고 한 500만 원씩 드렸으면 좋겠다. 뭐 생활대책도 안 돼. 애들 교육도 안 돼. 그 교회는. 그걸 누가 같이 힘을 돋아야 됩니까? 옆에 있는 교회들이 도와줘야죠. 그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주님의 교회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계신 동안에 집도 내 집이라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땅도 내 땅이다 그렇게 문서해 놓은 적도 없는데 오직 한 개 내 거라고 주장하신 게 있는데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거든요. 내 교회로서 예배당만은 내 거라는 거예요. 교회만은 내 거라. 그래서 이 가양제일교회, 선행교회, 광림교회, 영락교회 모두가 다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여긴 사람이 주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인이 됐기 때문에 그 주인이 원하는 대로 주님의 교회를 받들어 가야 되는데 제가 목회를 지금 36년째 해옵니다. 전도사로 또 광림교회 부목사로 제가 1천 세대를 관리하는 부목사로 일을 했고 선교사도 일을 했고 큰 교회 작은 교회 또 강남에서 개척교회도 해봤고 하여튼 산전수전을 제가 다 겪은 목사예요.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 생각 속에 제일 믿음 생활을 못하게 되고 교회가 이렇게 자라지 못하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 뭔가 하면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는 생각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어떤 목사님이 개척했으면 그 목사님 교회인 줄로 착각을 하고 있어. 또는 몇 사람이 개척 멤버가 있으면 그 사람이 교회의 주인인 줄로 착각을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교회가 늘 아웅다웅 갈등 속에서 헤어나질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제가 목회 경험상으로 이 주님의 교회를 정말 주님의 교회답게 받드는 그런 교회만 되면 그 교회는 날로 부흥하게 돼 있어요. 소문에 소문을 더해서 교회에 오게 돼 있어요. 저는요, 우리 교인들이 불러가지고 지금 여기 우리 교회 온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아주 주님의 교회로, 행복한 교회로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그 소문이 널리 널리 퍼져요. 딴 교회는 장로 안 세웠다고 화내면서 교회 찢어나가고 갈라지고 아주 좋지 않은 소문이 뭐 널리 널리 퍼지는데 저희 교회는 행복한 교회라고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떠돌이 하던 사람들이 어디 교회 갈까? 그러다가 이 우리 교회로 와요. 그래서 정착을 해. 그리고 서울서, 인천서 새로 이사 온 사람이 이 교회 저기에 돌아다니는 게 이제 선보러 다니다가 마지막에 오는 교회가 선행교회예요. 왜? 와보니까 교회 문화와 풍토와 분위기가 너무 행복하거든. 그 행복한 교회니까 여기 자꾸 이름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돼야 돼. 그래야 소문에 소문을 더해서 자꾸 교인들이 오게 돼 있어요. 불행한 교회가 되면 자꾸 교인들이 떠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교훈을 하고 가르쳤어요. 당신들이 이렇게 해야 이 교회가 행복하다. 우리 교회는요,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목사하고 맥살제비하고 권사 안 준다고 씨름하고 별 이상한 교회였어요. 네? 그러니까 교회 꼴이 되겠냐고, 그런 교회가. 그렇게 씨름하던 그 집사는 또 무슨 별중난 이상한 사건으로 세상을 떠나고, 하여튼 뭐 교회가 기기묘묘한, 아주 생각도 하기 싫은 그런 흉측한 역사가 많아요. 그래서 당신들이 이걸 버려야 된다. 이걸 고치고 정말 주님의 교회로 받들면 이 교회가 행복해지고 그 다음에 교회는 부흥하게 돼 있다. 제가 그렇게 권했는데 성도들이 잘 따르고 아멘으로 순종합디다. 할렐루야. 그러더니 하나님이 60여 세대 이상을 보내주셔서 그걸 끌어다 앉혀도 안 와요. 요새 교인들이 어떻게 똑똑한 사람인데 조그만 교회에 와요. 이왕이면 큰 교회 가서 좀 행세 좀 하려고 그러지. 저도 개척교회 봐서 개척교회 눈물을 너무 잘 알아. 뼛속 깊이 내가 개척교회 아픔을 알아. 우리 집사람과 딸 셋 데리고 제가 개척교회를 했어요. 사람이 옵니까? 이건 또 양반이요.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여길 또 반을 막았어. 저기서 또 열고는 복도가 있고 여기 문이 있어. 여기 반쪽이 예배당이야. 옛날에 그 가수 누굽니까? 윤한기. 그분이 우리 교회 와서 특송하러 한번 왔는데 왔다가 나는 난생 처음 이렇게 조그만 교회 처음 봤대. 근데 교인들이 전도가 돼서 이제 조기 오잖아요. 계단 올라와서 저기서 딱 들어오면 예배당이면 앉을 텐데 그 다음에 또 복도가 있고 여기 또 두 번째 문을 열면 그때 도망가 버려. 야, 목사의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모르겠더라. 그 속에서 교회가 자랐어요. 6개월 만에 5개월 만에 1억 결산이 되어지고 부흥하고 왕성해졌어요. 지금은 제가 그 교회를 그만뒀습니다만 지금은 한 달에 천만 원씩 11조 내는 성도가 생겼더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세요.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일을 하시더라고. 제가 그렇게 식구들끼리 이렇게 하는데 그 교회 사람을 보내서 헌금을 하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주님의 교회로 우리가 교회를 받들면 반드시 그 교회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교회가 돼요. 행복한 교회. 그러면 여기 어떻게 하면 행복한 교회가 되느냐? 여기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됐는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고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또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이걸 엎치락뒤치락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론과 훌이 모세를 의자를 갖다가 앉혀놓고 좌우에 서서 모세의 양팔을 들어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 모세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이겼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행복한 교회가 되고 주님의 교회가 되냐? 여기 모세의 자리에 선 사람이 교회 담임 목사예요. 담임 목사를 잘 도와주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전도사님 이런 분들이 계셔야 이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하세요. 돕는 자, 도와야 돼. 그래서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은 목사님을 편안하게 의지에 앉혀드리고 목사님이 영적인 일을 충분히 하시도록 옆에서 도와드려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돕는 일을 하는 분들이 누구냐? 성도들이에요. 그 돕는 일을 잘하시면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고 그리고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발전하게 됩니다. 우리 선행교회는 왜 행복하냐? 이렇게 돼 있어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저를 잘 도와줘요. 제가 어떤 때는 새벽기도 지각해요. 그러면 성도들이 목사님이 얼마나 피곤하실까 그렇게 말하지. 목사님이 새벽기도를 늦을 수가 있어? 응?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 그리고 개중에 어디서 또 이렇게 돌아온 신자 중에 목사를 자꾸 반 대적을 하고 깔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제풀에 떨어져 나가. 왜? 아무도 도와주지 않니까. 우리 성도는 딱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복된 길인 줄 알고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해. 그러니까 거기에 돕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에너지가 될 힘이 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니까 제풀에 나자빠져서 그냥 가버리더라고. 할렐루야.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목회를 누워서 떡 먹기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를 잘 가르쳐놨더니 이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고 순종하고 형통하게 되더라. 할렐루야. 여기 성경에 예수님의 열두 제자는 예수님을 돕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모세가 광야를 지날 때에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을 세워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모세를 돕도록 했어요. 그래서 여기 세운 목사님을 주님이 보내셔서 주님이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의 종을 여기다 보내셨는데 이 주의 종을 여러분이 잘 도와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만 잘하면 가양지열교회는 1년 내 100명 모여. 할렐루야. 이걸 잘 못하면 교회가 안에서 빠그닥 하다가 에너지를 여기서 다 쏟아버리고 영혼구원의 결과를 얻지 못해요. 목사가 그런 갈등 속에서 에너지를 여기서 다 소모하다 보니까 지쳐가지고 목회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 우리 가양제일교회 성들이 목사님을 따라 목사님을 잘 돕자. 아론과 훌의 사명을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론 누구세요? 아론은 모세 형님이야. 훌은 모세 매형이야. 다 손위의 어른들이 동생을 도와드렸어. 여기 혹시 목사님보다 더 연세가 높은 분들이 계실지라도 여러분이 목사님을 잘 보필하고 돕는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감리교 교리장정이라는 법에도 장로, 권사, 집사의 직무 중에 따라하세요. 담임자를 도와서. 도와서라고 그렇게 단서가 돼 있어. 돕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직분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돕는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도와야 될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오늘 이것만 제가 말씀드리는데 3시에 마쳐야 됩니까? 네. 첫째로 따라하세요. 목회 방향에 맞춰서 목회 방향에 맞춰서 목사님을 잘 보필하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19장 17장 9절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뭘 들고 선다고 그랬어요? 예? 지팡이. 따라해. 지팡이. 지팡이는 뭐예요? 지휘봉이야. 군사들은 동쪽으로 서쪽으로 방향을 지시하는 지휘봉을 말해요. 지금도 군대 가면 지휘관들이 다 지팡이를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지휘봉 조그만 거. 그래서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방향을 제시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 모세의 지휘봉에 맞춰서 이 방향에 맞춰서 그 여호수아와 그 아래에 있는 부하들이 같이 전쟁에 나가고 출전을 해야지만 전쟁에 승리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모세가 동쪽으로 그런데 전부 군사들이 서쪽으로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냥 다 패배하는 거지.
동쪽으로 할 때 동쪽으로 다 따라갔다는 말씀이에요. 따라 지휘봉에 맞춰서. 정명은 씨가 지휘할 때 수많은 악기들이 여기 있어요. 그 악기를 다루는 연주자들이 누굴 보고서 연주합니까? 지휘자를 보고 연주래요. 지휘자의 박자에 맞춰서 참 같은 소리를 낸다고. 그래야 그게 하모니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세계적인 음악이 거기서 산출되는 것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에게 하나님이 지휘봉을 들려주셔서 그 지휘봉의 지휘에 맞춰서 여러분이 담임 목사를 잘 도와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가양제일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고 교회가 부흥되는 결실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에게는 지휘권이 있어요. 지휘의 권세가 있어 교회를 치리하고 지휘하는 권세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목사님은 전문가예요. 교회를 돌보는 일에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인 목사님의 의사와 뜻을 여러분이 잘 살펴서 우리 목사님은 어떤 목회를 하는가를 잘 살피세요. 만일 여기 계신 목사님 매일 나가서 대통령 물러라 촛불 시위하고 그런 목사님이면 거기에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목사님이 기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이런 걸 원하는 영적인 목사님은 거기에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물러가라 이런 건 잘 못해. 촛불 시위는 난 싫어해. 그래서 나에게 따라오는 성도들은 그런 성도는 안 와. 그런 성도는 다 저기 기독교 장로의 교회로 가지. 그냥 맨날 가서 촛불 시위하잖아. 근데 이상한 것은 요번에 저 노량진에 다섯 명 빠져 죽었는데 거기는 왜 촛불 시위 안 하나 몰라? 이 빨갱이들이 그렇다니까. 자기 폐교를 끼는 데모를 안 해요. 아이고 딴 데서 그랬어 봐. 난리 나지 데모하고. 참 이 나라 정치가 참 잠시 헛길로 갔습니다만 이상한 정치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의 영적 방향이 어딘가를 여러분이 보시고 목사님의 목회 방향에 맞춰서 기도하자면 같이 기도하고 전도하자면 같이 전도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목사의 지휘봉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회를 잘 받들고 주님의 교회로 받들게 되는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끌고 다녔어요. 제자들 간데 예수님이 따라다녔어요. 예? 앞에 게 맞아요? 뒤에 게 맞아요? 앞에 예수님이 가는데 제자들이 따라왔어. 제자들이 간 게 야 너네들 무화과 먹으러 가냐? 나도 가자. 그리고 예수님이 따라간 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가는데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님이 산에 딱 가면 제자들이 그리 와. 바다로 가면 바다로 와. 목사님이 동쪽으로 가면 동쪽으로 가서 서쪽으로 가면 서쪽으로 가는 여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치과에 가보셨습니까? 권사님이신가요? 이가 아프신 적 있으시죠? 치과에 가면 이걸 누가 치료해? 내가 치료해요? 의사가 치료해? 의사가 치료하는데 여기 이렇게 뽑으려고 그러는데 뽑지 마라! 그러면서 막 야단하면 의사가 뽑았어요? 안 뽑았어요? 뽑아버리지. 의사 뜻대로 뽑아. 왜? 의사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건 놔두면 옆에까지 썩는다. 의사가 전문가야. 엑스레이 찍고 다 조사해서 뽑을 건 뽑아버린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의사의 소견과 주관을 따라야 돼. 거기에 순종해야 돼. 왜? 의사가 전문가니까. 교회 오면 교회의 전문가는 누구냐? 담임 목사거든. 이 담임 목사의 전문성을 여러분 인정하고 그 지위에 맞춰서 거기에 따르고 순종하고 협조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양제일교회가 만일 자동차라 그러면 여기 운전수가 몇 명 있으면 좋을까요? 운전대를 잡고 운전수가 몇 있어야 좋을까? 네? 기도하신 권사님 운전수가 몇 명? 아니 그냥 자동차 운전수 말고 그 면허증 가진 사람 말고 이게 많이 자동차 버스라 그러면 여기 운전대를 잡고 있는 사람이 누구야? 목사님인데 이런 운전수가 몇 명 있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이 있어야지 버스가 제대로 굴러가. 운전수가 두 사람 세 사람이 운전대 셋이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차가 산으로 가요. 그래서 여기 운전수로 세운 사람이 담임 목사야. 그러니까 담임 목사는 이 교회 운전수다 그런 생각을 하고서 여러분은 조수다 운전수를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이 교회를 잘 받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는 생선을 좋아하셔.
그런데 매일 야채만 갖다 대접을 해. 그 아들이나 며느리에 대해서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무슨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안 좋죠? 안 좋아. 기분이 나빠. 계속 야채만 갖다 드리면 귓방맹이 맞아. 좀 먹을 걸 갖다 달라고. 아버지는 생선을 좋아하시면 생선을 좀 갖다 드려야지. 아버지가 어느 날 일어나서 야, 너 오늘 콩밭에 가서 일하고 와라. 오늘 거기 기미를 많이 매야 되니까 갔다 와. 그랬더니 예. 그리고 가서 쟁일 점심도 못 먹고 고생을 애를 쓰고 오후 늦게까지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 옥수밭에 갔다 왔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아들 어떻게 될까요? 칭찬받을까요? 책망을 받을까요? 책망을 받아요. 왜? 아버지가 원하는 건 콩밭에 가서 일하라고. 점심 굶으면서 백골절 굶으면서 고생했어도 아버지가 인정을 안 해줘. 그 고생을. 이게 뭔 얘기냐? 따라하세요.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말씀을 쫓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저는 36년 목회하면서 정말 아까도 말씀드린 산전수전 다 겪고 별별 신자를 다 만났어요. 우리 현재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서 한 달 전까지. 열심은 보통 열심이 아니야. 그냥 뭐 구르도자 같이 열심히 하는데 꼭 목사하고 딴 데 가서 일을 해, 이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불러다가 당신 왜 그렇게 했어? 그건 안 돼. 그러면 삐져.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서너 번 하니까 지가 지푸레 넘어져서 나가버리더라고. 여러분, 열심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 꺼진 자동차 같은 신자가 되면 너무 골치 아파. 교회는 뜨거운 열정과 열심이 있었는데 그 열심이 뭐에 따라야 되냐? 따라야 말씀을. 말씀의 지식을 따라야 돼. 그 말씀의 지식이 뭐라고 돼 있냐? 말씀의 지식을 따라야 되는데.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속에 다 내가 어떻게 교회를 받들어야 될까가 다 나와 있어요. 이 양반한테 내가 이제 아유 교회 주차장을 한 300평 샀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이런 나무를 심고 여기는 주목을 심고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밤중에 나무를 갖다 심었는데 그것도 자기 집 마당에 있는 나무를 갖다 심었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나무 한 그루에 수십만 원씩 하는 걸. 이쪽에다가 내가 그늘막이 될 만한 나무를 심고 여기는 주목을 심으라고 그래서 울타리 겸 그랬더니 까꾸로 해놔서 여기다 주목을 다 심고 여기다가 그 나무를 갖다 다 심었어. 새벽기도 끝나고 보니까 열심히 수고했는데 까꾸로 갖다 놨어.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아 그저 이런 나무는 여기다 심어야 됩니다. 이건 여기다 심어야 돼. 지주장을 자꾸 주장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말을 안 붙이고 내가 스스로 뽑아다가 다 옮겨버렸어. 까꾸로. 여기는 지금 마당에서 성도들이 무슨 놀이를 하거나 할 때 여기서 그늘막이 되는 나무가 있어. 여기는 남의 집 울타리거든. 아니 목사가 저만 못해서 그거 이렇게 하라고 그랬을까? 그때 한번 나한테 구박을 받았어. 그 사람이 구박도 아니지 내가 타일러지. 그거는 이 여기 마당을 잘못 쓰는 거다. 그러니 자기 나무 30만 원짜리 지금 다섯 그루인가 일곱 그루 갖다 바쳤지. 뼈 빠지게 밤새 고생했지. 그러고는 구박만 받았어. 그러니 기분이 나갔어. 김이 빠지지. 아 또 그 부인도 또 비슷한 사람인데 영어 캠퍼라는데 밥을 좀 할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 하더니 발런티어로 나왔어.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양반이 일을 하는데 이 영어 캠퍼인데 1500만이 들어요. 아이들에게 30만 원씩 거뒀는데도 모자라면 교회에서 이제 다 대야 되는데 아유 옥수 요만한 거 한 캔이면 그날 애들이 다 먹는다. 만일 그러면 이 사람은 초롱으로 사와. 이 한 말짜리 초롱 있잖아. 옥수를 그걸 사다가 나와. 그래서 아유 그 비싼 걸 왜 사요? 그랬더니 이거나 그거나 별거 없어요 목사님. 이러더니 그 놈을 결국 2년 동안 썩혀버리더라고. 먹을 새가 없어가지고. 나는 이론을 내끼려고 그래. 전등 켜 있으면 전등 빨리 끌라고 애쓰는데 이걸 해서 다 쓰레기통에 버려. 그 칭찬받았겠어요? 구박받았겠어? 구박받지. 그러니까 내가 이제 또 찬양대 학생들 찬양대를 좀 만들어라 그랬더니 양반이 찬양대를 조직을 했는데 일부 예배 나오는 주일학교사 또 청년들
다 해다가 끄집어가지고 제2성가대를 만든 거야. 그래서 여보 지금 학생들 부흥을 위해서 그 학생들 중심으로 찬양대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럼 교회 지금 저 11시 예배 찬양대도 번듯하지 못한데 그런 성가대가 두 개가 되면 교회 꼴이 되겠냐고. 그러니까 이거 다 저 줄여서 학생들 중심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직 없는 걸로 해. 내가 그랬거든. 그랬더니 그때 삐뚤어지더라고 또 입이. 그러더니 결국 지푸리 나갔어. 야, 이 목사가 자기를 멸시한다 생각을 해. 멸시가 아니야. 나는 이 교회가 잘 되는 방법이 뭔지를 그 방향을 딱 제시했는데 그것하고 늘 부딪혀 대가리를 받고 다녀 이렇게 충돌을 하면서. 그러니 그게 제대로 돼가지고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딴 교회에 있었는데 거기서도 늘 대가리 받다가 이리 온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 또 제3의 교회인데 거기서 또 받아. 이제 강화에서는 그 사람이 갈 교회가 없어. 그래서 어디 그냥 안산으로 가버렸어. 안산을 미치지. 아이고 안산을 어떻게 예배를 드리러 가 거기를. 안산에 자기 아이들 거기 뭐 하숙한다고 거기 보냈는데 강화에서 또 딴 교회 가면 저놈은 예배당 옮기는 권사 아주 낙인 찍히거든. 그러니까 도망가서 그리러. 여러분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닌 그런 사람들, 지식을 쫓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제 고집대로 하는 사람, 제 고집대로 하기 원하는 사람은 나가서 목회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하면 딱 맞아. 그 사람은 자기 멋대로 하면 되니까 죽을 수든 밥을 수든. 이 교회 일단 들어오면 여기 운전수인 여기 하나님이 보낸 전문가 주의 종의 목회의 방향과 의중에 딱 맞춰서 일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돼. 아까 말한 그 권사처럼 계속 충돌하고 부딪히면 본인은 행복하겠어? 그 잔소리하는 목사는 행복하겠어? 근데 그 사람 하는 일에 아무도 협조를 안 해. 아이고 저 사람 왜 저렇게 목사님하고 맨날 반대로 가나. 그런 게 아무도 협조를 안 하니까 지푸레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교회 생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사람은 앞으로도 12번 옮길 사람이요. 내 이런 사람을 12명도 더 봤어. 너무 많이 봤어. 그래서 정말 내 뜻대로 모든 걸 하고 싶은 사람은 지금 신학교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이에라도 괜찮아. 가서 목회지 가면 내 마음대로 해. 왜? 마음대로 하라고 주님이 맡겼으니까. 여기 가양제일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 교회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쥐봉을 잡은 그런 쥐자임을 기억하시면서 그 목사님의 쥐봉의 방향에 맞춰서 여러분이 봉사를 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의 목회 방향에 맞춰서 가야 돼. 초대교회 이 사도들이 하는 일이 많으니까 그 모든 일 혼자 다 할 수 없으니까 그 일을 일곱 집사님을 뽑아서 저들에게 따라하세요. 맡겼다. 일곱 집사님께 맡겼어요. 뭘 맡겼냐? 거기 공개하는 일이라고 그래. 공개. 공개라는 말은 주석책에 보니까 재정 출납이라고 그래. 재정 출납을 사도들이 다 했어 원래. 이 교회도 원래 헌금 관리를 목사가 해야 돼. 근데 목사가 그것까지 하면 너무 힘드니까 이걸 담임 목사가 재정 보는 재정부에다 맡기는 거예요. 따라 맡긴다. 그래 맡겼어. 그러면 그 맡은 일곱 집사는 누구의 눈치를 봐야 돼? 누구의 뜻대로 그 돈을 관리해야 될까요? 예수님 뵈지도 않는데 어때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맡긴 사도들의 눈치를 봐야 돼. 사도들이 어떻게 그 재정을 쓰기를 원하고 관리하기를 원하는지를 눈치를 봐야지. 그래야 그 맡은 사람들이 맡겨진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게 되는 거예요. 맡긴 사람, 즉 열두 사도들의 의중이 무엇인가를 살펴서 아, 이 재정은 이렇게 써야 되고 저렇게 써야 되고 이렇게 그것을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로 하면 담임 목사의 눈치를 보고 그 목회 방향에 의해서 재정이 지출되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용되어지게 되어야 된다는 말씀. 근데 오늘날 감리교회 좀 별중난 교회들은요 목사님 손도 대지 마시오. 헌금에는 어디다 쓰는 줄도 몰라. 장로들끼리 그냥 다 알아서 쓴대. 그리고 어떤 장로들은 또 월급도 받는데 구역장이라고 다 해놔가지고 한 달에 교통비를 70만 원씩 다 준대 장로들에게. 이런 미치갱이 교회가 있어요. 이건 다 망해가는 교회예요. 이건 주님의 교회가 아니야. 인간의 교회지. 그런 교회가 이 지방에도 있어. 이 가양, 여기 가양 지방이야? 강서 지방에도 있어. 유명한 교회예요. 어떤 목사님이 가서 아, 이 재정 어떻게 되냐고 그랬더니 눈을 부라리더랴. 그건 더 이상 예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인간의 타락한
건달들의 집단이지 그건 예수교회가 아니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주님의 교회로 잘 받으려면 담임 목사의 위치가 교회의 쥐봉을 잡은 운전수로서의 그 자리에 세워져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장로님이신데 식당을 개업해서 갔더니 그분이 그래요. 우리 교회는요 목사님, 장로들은 이사회고요 목사님은 교장입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결정한 거를 교장이 실행하듯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밥상을 뒤집어 엎고 나오려고 그랬어. 근데 그 사람이 또 우리 사돈 되는 사람이라 그렇게는 할 수 없고 속으로 야, 저 교회야말로 골치가 아픈 교회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역시 골치 아픈 교회. 어떻게 장로들이 이사회야? 누가 이사라고 그랬어 장로들? 그건 성경에도 없는 법이에요. 되레 담임 목사는 사장님이고 교장 선생이고 장로들은 교사다 그러면 딱 맞는데 당신들이 이사하기 때문에 결정한 걸 담임 목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장로님이 기도 많이 할 것 같아요? 목사가 기도 많이 할 것 같아요? 아니 쉽게 얘기합시다. 권사님 예쁜 옷 입은 권사님 이쁘시기도 하네. 그렇지. 그러면 똑같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누구의 뜻이 더 주님께 가까운 것 같아? 그렇지. 기도하는 사람 쪽이 가까워요. 목사님 기도해 보셨죠? 목사님 응답받은 대로 저희가 돕겠습니다. 협조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먼저 결정을 했대. 이사회 기도도 안 하는 사람들이 일주일 내내 회사 다니고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무슨 기도를 해? 얼마나 기도를 한다고 자기들이 결정한 걸 목사들 하라고 그래? 까꾸로 가는 교회가 한둘이 아니오. 지금 그 예수님의 교회가 더 이상 아니오. 인간들의 타락한 집단일 뿐이지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답게 교회를 받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민주주의일까요? 공산주의일까요? 독재주의일까요? 여기 청년 전도사님이신가요? 집사님이신가요? 전도사님 교회는 민주주의입니까? 공산주의입니까? 독재주의입니까? 할렐루야 전도사님답네. 박수합시다 한번. 교회는요 하나님 중심주의야. 이 주인이 마음대로 하셔. 주인이 동으로 가라면 동이고 서로 가라면 서야. 이게 교회거든.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권사님 창조할 때 물어보셨어? 내 너를 만들까 말까? 하나도 안 묻고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내던졌어 세상에다가. 세상은 민주주의라는 법이 있지만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야. 민주주의 하다가 교회가 다 깨지는 거예요 지금. 그게 성경의 법이 없는 거거든. 오죽하면 하나님이 다 제비 뽑으라고 그랬어요. 잠언 18장 18절에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한다고 그랬거든. 지금도 감리교회 감독 선거하는데 그게 민주주의로 하는 거예요. 감독 선거하다 보니까 쌈박질이나 이 패거리 저 패거리 목사끼리 장로끼리 패거리 싸만 그게 하나님의 뜻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마귀의 뜻이지. 그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오죽 인간의 마음을 잘 알았길래 제비를 뽑으라고 그랬을까? 투표하면 싸움이 나거든. 목사 아니야 장로 뭐 어떤 사람 갖다 놔도 다 쌈박질하게 돼 있어요. 그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제비 뽑으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제비 뽑아봐. 아무 싸움이 없지. 교회가 다툼이 없어요. 하나님의 법을 밟아버리고 성경을 밟아버리고 인본주의로 지금 교회가 다 흘러. 교회도 회의할 때마다 의장 이런 사람들 많아요. 우리 교회는 회의가 없어. 1년 내내 회의고 당회 5분 동안에 맞춰. 구역회도 5분 동안에 맞추고. 회의할 게 있어야지. 회의할 게 뭐가 있어요? 중요한 회의 있으면 기획위원회에서 다 의논하고 합시다. 냅시다. 따라 합시다. 냅시다. 그걸로 끝나는 게 우리 교회. 합시다. 그 다음에 냅시다. 그걸로 끝나는 거지. 뭐 더 교회 뭐 더 할 게 있어요? 아 이건 왜 이렇게 놓으셨을까?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못 내서 더 섭섭할 뿐이지. 여긴 주님주의야. 예수님 독재주의요.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가는 교회 것이 바로 교회라 그런 말씀이. 그래서 이 교회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한 주의 종을 중심으로 교회가 움직이는 주의 종에게 쥐봉이 주어졌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정하면서 여러분이 그 주위에 잘 맞춰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한 교회가 되고 이 교회는 구름대처럼 성도들이 몰려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 개척교회가 되나요? 되다마다
주님의 영이 역사하면 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되게 돼 있다니까. 고린도 전서 4장 1절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따라해.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일꾼이라는 말은 성경에 아주 드물게 쓰이는 단어인데 휘페레테스라는 말이에요. 따라해. 휘페레테스. 이 말은 뭐냐? 따라하세요. 노젓는 노예. 우리가 노젓는 노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성도는 노젓는 노예가 돼서 노를 열심히 져야 된다. 이 말은 여러분 어떤 뜻인가 하면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아마 본 분도 있고 안 본. 배너라는 영화에 보면 이 내용이 그대로 나와. 맨 위에 선장이 앞을 내다보면서 전쟁을 어떻게 될까를 다 들여다보면 그 중간에 북쟁이가 있어요. 북쟁이. 그래서 여기 그리고 맨 밑창에는 노젓는 노예들이 1층, 2층, 3층으로 쫙 있어서 노를 져. 그러면 이 북쟁이를 딱 보고서 북쟁이가 오른쪽을 땅땅 치면 오른쪽 노를 줘. 이쪽에 있는 놈들은 가만히 있어야 돼. 양쪽을 치면은 양쪽을 치면은 양쪽이 다 노를 줘. 그래서 오른쪽 왼쪽으로 돌아갈 거네요. 그래서 요 맨 위에 선장이 누구냐? 요게 예수님이야. 가양제일교회 선장 주인은 예수님이고 여기서 북치는 북쟁이가 담임 목사예요. 북을 잘 쳐야 돼, 담임 목사님. 동쪽으로 가게 될지 서쪽으로 가게 될지 요거를 어떤 프로그램을 해야 될지 요거를 맞추는 사람이 담임 목사거든. 그 다음에 성도는 이 북소리에 맞춰서 노를 잘 줘야 돼. 근데 이게 박자에 잘 맞춰. 내가 여기 딱 나눠서 여기 가운데 카메라를 중심으로 여기 뒤에 안경 쓰는 청년과 여기 사모님과 오른쪽 이건 우현이야. 우현 그쪽에서 보면 좌현이네. 좌현 이쪽은 우현 우측에 있는 노란 말이야. 여러분이 다 노젓는 노예들이셔. 죄송해요. 노예는 아니구나. 자, 내가 지금 박수를 칠 테니까 저 박자에 맞춰서 한번 노를 한번 주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저 손 다 드세요. 손 들고 삼삼절 박 시작. 짝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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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의 명령을 따라 노를 줘. 그래서 좌연으로 그러면 이쪽을 내가 치거든. 그럼 여러분 박수 치셔야 돼. 좌연으로 박수 치고
난 몰라서 처음 봤으니까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신발 내내 물건을 내려주고 있는 거야. 그 사람이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사는 거가 되는 사람을 기억해 주고